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니고데모에 대해 그 대화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3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강우순 성도님도 이거 알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낳았어요. 내가 창조한 게 아니고 낳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솔해서 낳았는데도 그렇게 내 것인 양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사실 내가 나보다, 자, 한번 볼게요. 강수 성도님, 저를 보세요. 내가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가까워요. 내가 나보다 하나님이 내가 더 가깝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커요. 부모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동일하게 가만 보세요. 심지어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남과 비교해 보면은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의지력도 약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죄도 뭐 그냥 이렇게 죄를 마음껏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짓지도 못하고 숨어가지고 비실비실 죄 짓고 하는 그 쫀쫀한 나가 실은 싫었어요. 그 엄란한 하나 이기지 못하는 나. 내가 너무 이렇게 싫더라고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청년 때에 예수를 갓 믿었는데도, 내가 내 존재가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제가 손가락질을 했어요. 내가 나를 향해서. 내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죠. 야, 또 자빠지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뭐 대단하냐. 너는 본래 그런 자 아니냐. 뭐네할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정말 시니컬하게 비꼬고 내가 내 존재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예? 왜냐하면 다윗도 그렇거든요. 다윗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 얘기예요. 야, 내 영혼아, 네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다윗이 자기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다윗이 있는가 하면은 바라봄을 당하는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도 자기의 관계가 있어요. 응? 자기 안에서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심리학이 생기고 막그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내면이. 자, 우리 강우석 성도님 또 어떻게 해요? 본인이 이렇게 마음에 쏙 드세요? 안 되죠. 예. 저도 내가 내 마음에 너무 안 들더라고요. 죄 짓는 것밖에 못하고, 죄를 너무 좋아하고, 그것도 숨어서 죄 짓고 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그러고 있는, 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내가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늘,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했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그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던 그 영혼을, 내가 용서한 영혼을 너는 왜 함부로 비판하느냐고, 주님이 내가 내 자신한테 하는 얘기를 주님이 딱 가로막으시면서, 왜 내가 용서한 나의 아들을 네가 마음대로 비판하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서 하는 얘기인데, 주님이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그 중간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내가 용서한 영혼을 네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좀 이해를 못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아우, 이게 병길이 얘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잘 모르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싶어서 내가 이제 주님한테 얘기, 아, 병길,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잘 병길이를 잘 이해 못 하셔서 그런데, 이 병길이 이놈이요, 그냥 이렇게 이 짓을 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어떻게, 그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왜 내가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왜? 아, 그래서 제가, 아, 주님이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아니, 주님이 그러니까, 아유, 잘 들어보시라고, 내 얘기를. 그러니까 이놈이, 병길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빠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이랬는데,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So what? 내가 걔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네가 왜 나무라느냐? 그짓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니까, 아, 내가 내보다 더, 내가 나와의 관계성보다 더 가까운 분이 있어요. 내가 나보다 더 가까운 분은 나와 주님이 더 가까워요. 사실 이거 잘 이해 못 해요, 사람들이. 내가 내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 139편에 봐도요, 주님이여 나를 지었을 때 신묘막측하다는 거죠. 부모가 나를 태속에 있을 때, 부모가 나를 잉태는 했지만은요, 그 태속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가장 은밀한 부분을 만드시고, 가장 나의 섬세한 부분, 나의 미세한 부분을 창조하신 분이 그 주님의 손에서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 나가 나보다도 더 가까운 분, 나는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그 주님은요, 나를 만드셨고, 나의 가장 강점과 약점과 가장 세미한 부분들도 주님 손에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까운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가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자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나는 내 자신을 잘 몰라요. 항상 아내도 그래요. 내 아내와 진짜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보면서 아내들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도 아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나 누가 압니까? 예, 하나님이 아시죠. 안다는 말은요, 경험에서 알고,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보다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깝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와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뭐 이렇게 비난하고 해서도 안 돼요. 마귀가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창조하시고, 우리 강훈석 성도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누굴 주셨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전능하지도 않으니까, 선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와 나보다도 더 가까운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 인생의 주인이세요. 이게 자아라는 것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 이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상태에서 다른 말하면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게 뭐냐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준 믿음 체계, 신념 체계,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그 모든 책들이요, 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원리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체계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믿음, 그죠? 세상이 가르쳐 준 믿음.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 질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육이 뭡니까? 자아 성취잖아요. 자아 실현. 이게 교육이잖아요. 그 잘못된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게 자아예요, 자아. 우리는 자아에 있으면서 한 번도 우리의 자아가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항상 바라보는 내가 이 자아거든요. 이 자아인데 이 자아가 틀렸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아는 세상이 가르쳐준 체계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아가 항상 어떻게 해요? 이 자아를 추구하고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해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이 자아를 힐링하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교육하려고 하고 훈련시키려고 하고 자아를 길들이려고만 하지 이 자아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20대 자살률이 많은 것도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자아 문제 때문에, 자아 문제. 이 내가 바라보는 이 자아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길러진 자아.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죠.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세계 내에 던져졌는데 그 세계가 가르쳐준, 세계가 만든 그 존재. 세상 기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고관이, 세계관이 만들어서 형성되어진 자기 사고체계. 그래서 그 사고체계가 자기 인양 생각하고 온통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기준에 따라서 스탠다드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보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는 그 자아가 잘못됐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은 우리 강우석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자아, 사고체계, 사고시스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해오면서 나름 터득해왔던 그 모든, 또 나름대로 읽어왔던 그 책들, 그리고 경험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이 자아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이 자아가 개선되어지고 또 이 자아를 실현하려고 했어도 되지 않고요. 이 자아는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고체계, 그거 다 부인해라. 이 세상에 돼지도 그렇거든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돼지가 볼 수 있는 것은 진주를 이따만은 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하게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면은 돼지는 그거를 돼지의 사고체계는요 콱 물어가지고 맛이 있어야 돼. 먹는 거 외에는 이 세상에 육적인 것 세상에서 육적이고 먹는 거 외에는 가치를 안 둡니다. 이게 돼지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라도
보물이고 진주라도 꽉 했는데 이빨이 부러질 것 같으면 내뱉어 버리고 밟아 버립니다. 아무리 귀한 거라도. 왜냐하면 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고 체계가 없어요.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 강우선 성도님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문제가 뭔지 아니까, 귀한 것으로 알아보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니까, 정말 귀한 것은, 세상에 귀한 것은 많습니다. 로또나 당첨되고 보물이나 있으면 그게 귀하게 보이잖아요. 야, 이거 뭐, 한 20억 되는 것, 한 30억, 300억 하는 어떤 그런 것은 귀하게 보이죠? 안 귀해요? 보물은 귀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여기 있어야 돼요? 마음에 딴데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몸뚱아리는 여기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은 딴데 있을 수 있어요. 오만 생각이 잡다하게, 마음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는데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데갈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해요. 항상 마음을 지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왔지만은 한 번도 애굽을 떠난 적이 없어요. 몸뚱아리만 출애굽했지 마음은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우리 강우선 성도님도 여기 앉아 있지만은 계속 오지만은 그 마음이 여기 없으면 큰일 나요. 마음이 말씀에게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져야 돼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마음을 혼잡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해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먹고 살다가 그냥 빨리 이렇게 정말 보물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게 하는 것이 이 마귀 짓이에요. 이 돼지가 이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의 사고 체계가, 돼지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데, 인간들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신 거하고 인간이 귀하다고 하는 차이는 무진장하게 달라요. 인간은 세계를 정확하게 볼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수많은 역사를 흘러오면서 그런 경험도 없고,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 가치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알고 있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그 가치의 세계는요,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철학자들 뭐 어쩌고저쩌고 책을 썼지만 지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뇌를 누가 만들어, 그걸 사고할 수 있는 뇌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뇌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는 그 수준 가지고는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아는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생명에서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만들어진 자아이기 때문에 그 자아로 가지고는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존재적인 죄인. 죄인이랍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면요, 이게 골치 아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우리 생명 자체가 문제가 있고, 우리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존재가 존재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한 걸음도 발전 못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왔, 예수 그리스도가 왜올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세상 기준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강우선 성도님. 강우선 성도님 듣고 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니까, 우리의 존재로는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본래 원형,
우리의 본래 원형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성경 아무도 얘기 안 해 주지 않아요. 성경만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존재가 이게 보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본래에 가야 될 우리가 본래 가야 될 그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원형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이 원래 원형을 찾기 전에 사탄 마귀가 무슨 짓을 해놨냐니까 이 자아라는 거 자기 꼬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지 꼬봉을 하나씩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니까 이 자아를 만족시켜 보려고 자아 성취해 보려고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에게 자아는 뭐냐면 세상 기준이잖아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다 보니까요 자아 만족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보려고 평판 인정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턱을 깎고 뭐 얼굴을 이쁘게 왜냐면 세상 기준이 보는 것이 전부니까 보는 거 이쁘고 뭐 이런 것들 돈 뭐 이런 게 학벌 미모 뭐 이런 게 전부니까 고작 보는 게 그 수준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아가 보는 수준에서 뭔가 인정받아보고 사랑받아보려고 난리를 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나 있고 뭐 이렇게 금수저나 이렇게 세상에서 살만하고 뭐 그렇지 금수저도 자살 많이 하더라고. 그래 20대에 오늘의 코로나 시대 때 직장 하나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자아 만족해보려니까 상황과 환경이 안 따라주잖아요.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자아 만족이 뭐 자아 실현이 어디 있어?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바보인 것 같아. 그게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기준으로 바라볼 때 자기 비하가 생기고 심지어는 자기 학대도 생기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지고 왜?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르고 달래고 만족시켜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거죠. 마귀 꼬봉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 꼬봉에게. 이런 짓을 세상에다가 다 꼬봉들을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자기 그 짓을 누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싶은 거예요. 왜 속고 싶은 거냐 하니까 여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자아는 요 존재적인 존재의 문제가 생긴 거고 이 존재, 이 자아가 병든 자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신앙생활을 병든 자아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든 자아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뭐만 생기냐 자기 의만 생깁니다. 항상 배우나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거 이해됩니까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강훈석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라는 거 있잖아요. 강훈석 성도님이 생각하고 있고 배우고 알고 있는 자기. 그 자기가 사단의 꼬봉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자기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정석, 감정, 생각 이 모든 것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면 이제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거면, 이게 그 쪽방촌이나 노숙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왕년에 보면요, 다 한가득하신 분이거든요. 뭐, 유학파 노숙자들도 많고, 스카이대 유학, 그 노숙자들도 있고요, 대학 교수 출신 노숙자들도 있고, 그래요. 다 뭐, 한마디로 그냥 날고 뛰는 분들도 있고, 다 사업 한마디 뭐, 사장 하다가 그냥 뭐, 꼴박은 분들도 많고, 다양해요. 그게 과거에 화려해요. 아, 지금 사람들이 몰라준다 이거지. 응? 사람들이 지금 몰라준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되게 기분 나쁘고 억울하게 생각해요. 자기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고 한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거 몰라주니까 어떻게 기분 되게 나빠하시거든요. 강훈순 성도님도 기분 나쁘잖아요. 죄인이라고. 강훈순 성도님의 그 모든 것이 죄인입니다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강훈순 성도님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사고와 정서와 감정과 그 모든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러고 있어요. 성경은. 저도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빴거든요. 아니, 씨, 나는 예수는 늦게 믿었지만은 내가 그 여자친구 하나 사귄 적이 없고, 윤리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드러나게 죄 지은 건 없어요. 마음으로는 난리를 쳤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죄 지은 걸 없거든요. 누구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착하다는 소리 내가 듣고 자랐지. 에? 어? 정말 이렇게 악한 짓 별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나보고 죄인이래. 존재적으로 죄인이래.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한테 드는 모든 생각과 나에게로부터 모든 나오는 감정과 정서, 그거는 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그건 기분 나쁘더라고요. 강원생님도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근데 성경이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요, 그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존재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존재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말 이해가 되세요? 강원순 선생님, 이말 이해가 되세요? 이말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여기 그 정복은 그 우리 아저씨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고요. 보면은. 이 지금 안 나오시는 이유도 보면 이게 좀 삐끼셨어요.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정서가 기분 나쁘고 내 느낌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아니 나 괜찮은 사람이고 막나나 저거 아는데 나를 나 나의 이 유식함과 어? 나의 이 영광을 나의 자아의 이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응? 이 자아를 어떻게 하든지 이 내 자아를 드러내고 자아 성취되고 사람들이 와!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럼 기분이 이빨 좋아가지고 나오고 어? 또막 챙겨주고 하면 와 훌륭하십니다. 어, 대단하십니다. 와 놀랍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좋아하고 뭐 아유 그러면서 또 이게 프레포유는 뭐또 이렇게 가서 봉사하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의에 빠지고 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인의 신앙도 첫발도 출발도 안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에 빠져가지고 열심과 열심으로 뭐 종교생활 백날 해봐요.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종교는요, 거짓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이 한 행태고 사두개인들의 행태예요. 유대인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니까요. 간단해요.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대요. 유대인 보고 마귀라고 해요. 네 아버지가 마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해요. 이 자아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마귀. 이 자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는요 백날 뭐 엄청난 봉사를 하고 난리를 쳐도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제 아버님이 이번에 뭐 대통령상을 받는다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20년이 넘도록요. 20년이 넘도록 그저 아버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그그 퇴직하시고 계속 이 폐지를 모으셨어요. 그래가 노그그 뭐지 그 양로원에 뭐 이렇게 회장도 하시면서 폐지를 모은 돈은 저한테도 안 보내요. 폐지를 모은 돈은 그걸 다 모아서 연말에 쌀을 다 사요. 그 쌀을 사가지고 본인이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밥못 먹는 서러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본인이 혹시나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본인을 생각하시면서 그 쌀을 사가지고 그때 다 나눠주세요. 그 돈이 뭐 적지 않게 살이 뭐 굉장히 많이 사시겠죠. 그래가지고 가난한 분들에게 계속 이거를 하여튼 뭐 몇십 년이 넘도록 해오신 거예요. 그 자기도 이름도 모르게 그렇게 해오다가 이번에 뭐 시장 뭐 이렇게 뭐 울산 시장인가 뭐 와가지고 그냥 한번 방문을 했더라고요. 방문해가지고 뭐 사다 뭐 시장하고 뭐 차들이 와서 뭐그뭐 그런 이제 사례가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이번에 뭐 대통령상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예? 그런 일들도 하지만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도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내가 성경이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봉사를 하고 대통령을 상을 받으면요, 뭐만 강화되느냐 하니까, 자기 자아만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요, 희생하고요, 순종하면요, 뭐만 강화될 수 있느냐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만 강화될 수 있어요. 자기 의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의만 높아지고. 이거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어? 내가 병, 뭐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뭐 그런 거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종교 생활을 하면서요, 자기 의를 이빠이 세우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엄청나게 하고 했던 것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이래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이 자아 처리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냐. 그러니 성경에 오늘날 보는 게 유튜브에 온갖 잡쓰레기들이 엄청 많. 제가 그저 누가 저기 그때 어디야 저기 어디에 아 맞다 이게 영등포 쪽방촌에 가니까 누가 저기 그 신천지 이제 출신의 노숙자들도 있어요, 쪽방촌에. 신천지 출신의 노숙자가, 아, 자기가 이렇게 신천지에서 받은 요한계시록 책이라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이만희가 지은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이런 데 속나 싶어 대체 내용이 얼마나 대단하게 싶어서 이게 책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완전 쓰레기 중에 잡쓰레기들. 택도 아닌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다른 말 하면 상식에 벗어난 얘기인데도 거기에 어떻게 그 정도 성경 지식도 없어가지고 그게 신천지에 빠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미혹하는 영이 있는 거거든요. 미혹의 영이. 이 미혹의 영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지 내가 요즘 이 유튜브 요한계시록 때문에 좀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하면요. 야, 아 속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아니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나? 어떻게 돼? 그리고 그 가짜들에게 이 보면요, 이게 또 엄청 많이 듣고 앉아 있네? 아니 그 쓰레기 같은 내용을 그 엄청 많이 듣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 이말 아니야?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말 아니야? 성경을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내가 이렇게 무식한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인지, 한국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인지 내가 진짜,
야,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게 좀 깝깝합니다. 이게 이제 얘갓 예수 믿어야 되는 분들도 지금 자아 처리가 안 돼가지고 깝깝하고, 예수를 좀 믿었다 하는 사람도 자아 처리가 안 돼서 온갖 미혹에 빠지고 앉아 있고, 이게 지금 뭐야라는 거예요? 뭐야라는 거예요 지금? 응? 끊임없이 자기 영광, 자아 처리하라. 다른 말 신앙의 출발도 안된 거예요 지금. 신앙의 출발도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고 한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다른 말, 욕심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니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에게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자아에게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간단해요.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기 위해서 이 자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은 우상 공장과 같은 거예요. 우상 공장. 자, 간단한 예로요. 오늘날 새벽기도,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지만요, 새벽기도 다 없어졌어. 참 이게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전히 강한 새벽기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대학 입시. 자, 이 대학 입시는 왜 그토록 기도할까요? 대학 입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이게 자아 추구예요. 자아 추구. 대학을 왜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 추구를 사랑해서? 아니요. 자기 성공하려고. 자아 성취하려고. 이런데 자아 성취하는 데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고 난리 칩니다. 그럼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자아에서 나온 기도잖아요. 뻔한 건데. 그런데 놀아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지. 언제 뭐 이렇게, 대학 입시 공부하라고 뭐 기도하고 난리 쳐. 애들, 백날 뭐 대학교 가면 뭐 되는 줄 아세요? 하여튼 간에, 죽여 죽겠다. 이러니 나는 진짜, 아유, 진짜 기존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 기존에서 목회하면 금방 잘릴 거야, 아마. 아휴. 다른 말로 하면 간략하게 정리하고 시간이 다 됐게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니까요. 이제 보는 세상이 전부. 우리는 보는 거 보고 느끼고 우리의 이 감각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그 꼬봉, 병든 자, 그 병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병든 자아 처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아 처리가 되지 않으면요,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은, 새 포도주가 새 붕대에 당기지 않으면은, 백날 천말, 백날 해보세요. 그 기도가, 존재가 안 바뀐 기도는요, 여전히 자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자아 처리 안 되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십자가를 안 믿는데, 백날 기도해가지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면은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자아 처리가 정확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동물들은요, 동물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예요. 먹는 거, 그 느껴지는 감각의 세계가 전부예요. 6일날 동물도 창조되어졌지만 인간도 창조되어졌어요. 인간은 보고 느끼는 세계 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디서 드러내느냐? 보는 세계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정확하게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는 동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까지도 볼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동물같이 살지 마시고 인간같이 살아라는데, 인간은 이거를 누가 회복시켜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존재 자아를 처리하시고 뭐가 오셔요? 성령님께서 존재가 처리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죄, 이 병든 자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 가운데에서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십자가로 자기 존재가 처리되어진 그곳에 거룩하신 주님이 오실 수가 있지. 자기가 여전히 있으면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사단의 꼬봉 노릇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꼬봉같이 만들려고 하고, 자기 하수인같이 다, 지니같이, 요술 램프같이 취급하는 것이 이게 자아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짓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신다, 이 말은 뭐냐니까요. 성령님은 뭘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간략하게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성소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지성소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리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이 성막이 있죠. 이게 여기 뭐죠? 여기 휘장.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 이 길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누가 이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면서 갈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우리 회복된 마음은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걸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나 마귀는요, 여기에다가 뭘 세운 줄 아십니까?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가증한 것.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다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하마레아티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다른 것을 두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보물이 뭐냐 하니까, 그 보물이 돈이면요, 그 사람은 정확하게 우상숭배입니다. 자녀가 있으면요, 정확하게 우상숭배예요.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 외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술이 있어도요. 어느 누구가 있어도 여기에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버스 타고 이렇게 오면서요, 잡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거예요? 이 우상숭배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죠.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는 거예요. 아 주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상위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서는 내 마음의 보물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르고 아 주님이 내 안에 있지. 그러면 그것이 코람데오, 주님의 내 앞에 있다는 그 코람데오의 삶이 되면요. 그러면 세상이 정화되어지고 정확하게 보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뭘 붙잡아야 될지. 근데 대학 입시 시험에 딱 걸려 있는 사람들, 대학 입시가 여기 있으면 뭡니까? 어떤 그 이런 얘기 좀 이렇게 거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사람들, 뭐, 듣지도 않겠지만은. 하나님 자리에 대학 입시가 있다? 정확하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교회도 뭐, 그거 우상숭배 조장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 조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세우는 그 행위는 정확하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우상숭배를 엄청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눈을 떴을 때에 내 마음 가장 깊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은, 눈을 떴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은 우상 숭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멸망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의 기본인데 존재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눈을 딱 뜨고 눈을 감기 전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묵상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되어지지 않는다. 이건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생각이 복잡하고 막 이렇게 온 잡생각이 들 때에 내 마음에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이렇게 요동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다가 그 거룩한 장소에다가 온갖 잡쓰레기들을 담아둔다.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심지어는 뭐 남편이 뭐 이렇게 남편이 외도해가지고 뭐 교회가 오느라 보니까 뭐 이혼율이 뭐 이렇게 높아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상황이 어떻든 저떻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또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신앙생활 하기 어렵겠죠? 아니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쉽고, 병든 자가 처리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불가능, 죽었다 깨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병든 자가 처리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꼬복 노릇밖에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고양이에게는 생선이 싫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못 떠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죄가 좋고, 죄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좋고, 주님이 매력적이면요, 죄를 떠나고 안 떠나고 상관없어요. 자동적으로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살다 보면은, 그냥 죄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더 주님 앞으로 가게, 그 죄는 더 주님을 붙들게 하는 그런 도구밖에 안 되는 거죠. 죄 때문에 처박힐 수 있습니다. 꼴박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두 번이지, 지속적으로 죄못 짓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모시는데, 하나님이 왕인데 어떻게 죄를 반복적으로 짓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치게 되고 괴로운데. 아휴, 주여, 잔소리만 또 실컷 했네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는 반백년, 저는 이제 반백년 해서 이렇게 좀 넘어가는데요. 100년도 못 삽니다. 금방 죽습니다. 이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한 세계, 무시무시한 영혼의 세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거기 가서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고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교회의 시간이고 은혜의 때예요. 주님께서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놓치는, 그래서 세상에서 고생하고 거기 가서 곧 심판받고, 그만큼 불쌍한 인생 없습니다. 여기서 이 고생들이 다 주님을 붙드는 에너지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에너지가 되어서 주님 만날 때에 영혼이 보장되어지고 그 영혼의 생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눈물 나는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병든 자가 처리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든 자 처리되는 것이 기본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님 주셨습니다. 우리의 병든 자 주님 처리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병든 자에 놀아나지 않도록, 헤매지 않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정말 이 병든 자는 주님 악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존재가 죽지 않고는,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지 않고는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를 처리해 주시고 정말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보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병든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존재적인 죄인을 처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시작하기 원하는 죄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